안녕하세요. 스마일 다육입니다. 오늘도 반갑습니다. 이렇게 또 분갈이를 시작합니다. 너무 날씨가요. 좋죠. 낮에는 좋고 아침 저녁은 춥고요. 요 날씨가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. 11월 달까지 11월 초까지는 요 날씨를 즐기자고요. 네, 분갈이도 계속 해야 되고요. 그러니까 바쁘죠. 우리 다육맘들은. 네. 오늘 이제 분갈이로 데리고 온 아이는요, 아시죠? 이거를 21년 3월 29일 날 분갈이를 해준 아이예요. 요 화분 처음 나왔을 때 리톱스 화분으로 나온 신발 화분이었어요. 그래서 리톱스를 심어줬는데 그때 구독자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요, 리톱스가 분지를 하고 자랄 건데 너무 빡빡하게 심어줬다, 좀 넓게 심어라 하셨는데 이렇게 됐어요. 정말로 그때 제가 너무 빡빡하게 심어놔가지고 요 아이들이 분지를 하는데 집이 작아졌습니다. 꽃은 몇 번 폈어요. 피고 지고 하면서 지금 꽃을 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. 그래서 요 아이들 붓질도 제가 해주었고요. 씨방이 맺힐 거예요. 네, 다 분지를 해왔고 뭐 4개가 됐고 얼굴이 네, 2개가 됐고 했습니다. 요 아이들 뽑아서 조금 넓게 또 분지를 앞으로 분지를 하게 되면 더 몸집이 커지겠죠. 그러니까 요 아이들을 조금 네 절반만 심어 주겠습니다. 제가 이때도 네, 리토스는 처음으로 이제 심어 본다고 했는데 이렇게 집이 좀 작은 관계로 쭈글거려요. 너무 미안하죠 리토스들한테. 그래서 요 아이들은 절반만 꺼내 가지고 심어 주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리토스를 다 뽑았는데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요. 뿌리가요 화분 한가득 이렇게 찼습니다. 그래서 리토스는 이렇게 롱분에 심어주라고 그러는 거죠. 이 뿌리가 한없이 이렇게 번집니다.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뿌리가
튼실해요.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나 봐요. 리토스가 이렇게 해서 아주 예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. 좀 넉넉하게 심어서 아이들이 조금 넓은 지역에서 살 수 있게끔 해줄게요. 요 아이들을 조금 넉넉하게 심어 주겠습니다. 넉넉하게. 마사는 조금만 좀 넣을게요. 또 뿌리가 번창을 할 것 같아서 마사는 이 정도만 넣어주고요. 심어주겠습니다. 리토스나 코노 같은 경우는 좀 마사 성분이 있어야 돼서 뭐 녹소토, 저곡토, 뭐 에스라이토, 동생사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냥 오늘은 마사로만 조금 더 섞어서 심어주겠습니다. 그래도 잘 자라죠. 속이 좋아서. 꽂아두는 형태로 심어줄게요. 그래서 정리가 된 아이들입니다. 우선 꽃핀 아이. 이런 아이들도 붙질해주면 실방이 맺혀서 재밌어요. 이렇게 좀 넉넉하게 심어줄게요. 조금 깊게 묻어주고 넉넉하게 심어주고 하겠습니다. 뭐 한쪽 방향 말고도 이제 이렇게 어긋나게 지그재그로 심어도 예쁘더라고요. 심어보니까 꽃핀 아이가 다 뒤집어져 있어가지고. 네, 이런 작은 몸집인데 이렇게 꽃이 피어졌어요. 네, 신기하죠. 이거는 뒤에다가 이렇게 좀 심을 때도 이제 깊이 묻어줘라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았고요. 그러니까 몇 개 안 들어갈 것 같아요. 이게 네, 몸집이 커져가지고 네, 몇 개 안 들어가요. 네, 아 꽃입니다. 네, 꽃이에요. 꽃 좋아하시죠? 이렇게. 그래서 이 꽃 때문에 코노라 리톱스가 요즘 인기죠. 꽃이 진짜 이뻐요. 이거는 이제 꽃이 말랐어요. 이거는 벌써 꽃이 피고 말라가지고 시방이 맺히려나요? 발화시키는 것도 참 재밌어요. 저도 이제 요 매니어 언니 따라서 해보는데 정말 재미있고요. 이렇게 얼굴 삐쩍삐쩍 나올 때 보면 너무 신기하고 네, 예쁩니다. 여기는 저죠. 이게 좀 화분이 작아요. 좀 큰데다 심었으면 좋았을걸. 그냥 이 화분이 이거 심기는 리토스나 코노 심기는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심는 거니까 됐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일곱 개만 들어가요. 더 안 들어갑니다. 네. 이런 느낌이 됐어요. 지금은 이런 느낌이 됐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았으려나. 이렇게 만족하겠습니다. 저는. 깊이 안 들어가도 자기네가 알아서 크니까 저는 믿습니다. 알아서 클 거예요. 그래서 또 1년 후에는 진짜 한 3개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. 그죠? 1년 후에는 지금도 1년, 지금이 9월이니까 1년 6개월이 지났거든요. 처음 심었을 때보다. 그래서 내년쯤에는 3개 정도, 하나 둘 3개만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, 꽃이 피면 환상입니다. 이제 흰색 꽃만 필지 노란색 꽃도 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만족입니다. 네. 요 화분이 리토스 씹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심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네. 요 화분에 또 심어보겠습니다.
세상에 뿌리가 화분 한가득 타있었을 줄이야. 네, 깜짝 놀랐어요. 자, 이 아이는, 아이고, 분지를 두 번이나 했네요. 그런 좀, 요런 거는 좀 웃자랐다고 보시더라고요. 좀, 이렇게 키가 큰 거는 좀 웃자랐다 하시더라고요. 같은 화분에서도 왜 웃자라 그런 거 있더라고요. 햇볕을 많이 받고 덜 받고 차이인 것 같아요. 이런 거는 깊이 묻어주겠습니다. 다육이를 묻는 거죠. 다른 거 묻는 게 아니고. 아우, 지금 애들이 좀 많아서. 오, 얘도 이거 보세요. 이거 꽃이 폈다가 말랐고요. 얘는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. 리토스도 노란 꽃 예쁘더라고요. 얘는 더 조금 들어갔어요. 다섯 개. 네, 다섯 개만 심어주겠습니다. 얘네는 조금 옷자란 애들이라서 몸집이 커요. 그래서 다섯 개만. 네, 들어가거라, 들어가거라. 됐습니다. 그래서 마사만 올려주고요. 얘네도 이제 심고서 바로 물을 주셔도 됩니다. 지금은 어떤 것이나 다 물을 줘도 돼요.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야 애들이 건강해져요. 지금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. 지금 물을 많이 먹고 이제 겨울 채비를 해야 되거든요. 애들도 그냥 물을 많이 주세요. 그리고 이제 뭐 10월 중순쯤 돼서 칼슘제나 영양제 한 번씩 해 주시고요. 겨울을 이제 얘네도 지내야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. 요 아이들은 이제 몸집이 좀 큰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다섯 개만. 진짜 1년 후에는 3개씩밖에 안 될 것 같아요. 느낌이. 요 아이들은 물 주고 올게요. 네,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세상에 이거 보세요. 이만큼 많이 남았어요. 이게 한 켤레에서 나온 리토스들이요. 많이 자랐죠. 많이 자라가지고 요 아이들은 이제 다른 화분에 또 심어주도록 할게요. 오늘이나 내일이나 바로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. 뿌리를 다 잘라놨기 때문에. 예, 물을 줬더니 세상에 너무 예뻐요. 이렇게 애들이 이제 몸집이 크다 보니까 많이 안 들어가서 조금 많이 아쉽네요. 저는 좀 더 심고 싶은데 요 아이들이 자라야 되니까 이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예쁘죠. 너무 예쁘죠. 이 화분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얼른 가져와서 리토스를 이렇게 합식을 했었어요. 그때 이제 구독자님들이 너무 빡빡하다. 분지를 해야 되는데 집이 너무 좁다. 그렇게 하셨거든요. 이제 이렇게 넓게 심어 주었으니까 1년 후에는 정말 얼마나 더 많이 분지를 했을지 기대를 해봅니다. 꽃을 피워주는 대로 그때도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서 매주 금요일은요 스마일 다육의 실시간 방송 있는 날입니다. 여러분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. 재미있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요. 스마일 하시고요. 금요일날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